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컨테이너 농장부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입니다. 일단은 제가 저쪽에 저 계곡 가가지고 계곡부터 한번 찍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걸어오면은 또 이렇게 물 색깔은 탁하네. 뭐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일급수는 맞지 싶은데, 아무튼 그 우리 땅에서 조금만 걸어 밀어오면은, 이리 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오면은 이렇게 계곡이, 멋진 계곡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곡 규모가 크다. 떡지낚시, 떡지낚시라든지 만들고 고기 잡으러 오면은 좋겠다요. 에따 여름이 시원하게 놀기 좋겠다, 그죠? 자, 우리 땅은 걸어서 2분.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시커먼 지금 비닐이 지금 처져가 있잖아요. 아까 스타트 방송 저기서 했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걸어오면은 바로 계곡이에요. 그죠? 에따 좋다. 계곡도 인근에 있고, 또 2차선 도로도 접해 있고, 뭐 뒤쪽에 흠은 저 뒤쪽 산비 아래 저게 이제 산소가 있다 하는 거기 흠이고, 딴 거는 뭐 흠 잡을 데가 없는 땅입니다. 자, 인근에 계곡도 있고. 자, 다시 저 현장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에이, 좋다. 자, 현장 가서 뵙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컨테이너, 또 농막 주택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또 기농기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은읍이고요. 문경시 가은읍이고, 여기가 문경세제IC입니다. 문경세제IC, 그리고 여기가 문경시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가은읍까지는 8분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문경세제IC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문경 시내까지는 약 25분,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물은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그 다음 여기가 가은읍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석탄 박물관이고, 그리고 가은 드라마 세트장님도 요 근처에 있습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바로 우리 땅에서 한 10분도 안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아, 가깝습니다. 가은읍하고 그 다음에 석탄박물관 드라마 세트장 가깝습니다. 다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국민 관광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까지 쭉 왔습니다.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 자, 길이를 한번 쭉 재보면은 약 118m 정도 되고요. 폭도 한번 재볼게요. 제일 넓은 폭이 약 19m 정도 됩니다. 즉 말해서 건물 앉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집이 한 채 있죠. 여기에서 상수도를 땡기가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파는 금액하고, 이거를 서로 간에 계산을 해서 어느 게 적게 들어가겠노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차선 변으로, 제 생각인데요, 2차선 변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 변으로 제가 봤던 상수도가 갈로가 지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땡기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수도 인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땅 인근에 이렇게 1급수 정도 되겠죠.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촬영 당일에는 물 색깔이 탁하더라고요. 위에 공사를 많이 해석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맑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날 갔을 때는 물 색깔이 탁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는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바로 옆 바로 계곡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와도 되고요. 이렇게 와도 바로 계곡이고 이걸로 점프해가 바로 오면은 바로 계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간략하게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겠습니다. 거실도 없고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소 이제 2차선 변이기 때문에 소음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이렇습니다. 좌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좌향. 자, 이곳이 이제 정남향이고 여기가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향, 혹시 정동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남서향 방향으로 6시에서 7시 방향으로 틀어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토지 이용계획 확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 오늘 보면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620-4번지입니다. 620-4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목은 전입니다. 또 면적은 1613제곱미터, 약 488평이다. 그 다음에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은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나중에 97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용을 다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유, 전축정지한구역입니다. 소 키우지 마라. 네? 소 키우지 마라. 앉아 가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문경시 강은읍 산괴리에 있는 산괴리입니다. 산괴리 발음하기도 좀 거시기하네. 부지 면적은 488평이고 이곳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정도 나오는 그런 위치의 땅이다. 전용을 다 받았을 때 97평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송 할라카이 비행기에 지나가고 지나니까, 씨. 에이씨. 자, 매매 금액은 우리 사장님 희망 가격이고, 올려놨습니다. 또 뭐 절충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땅은 저 뚝방 너머에 계곡이 좋습니다. 계곡이 좋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이 좋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접근성도 좋습니다. 2차선 접해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녹록길도 접해 있고 2차선 도로도 접해 있다. 뭐 고추 심을 난 거 감자 심을 난 거 이래 비닐 덮어 놨네. 돌은 좀 골라내야 되겠다. 잔돌이 지금 땅에 밭에 지금 잔돌 좀 골라내야 되겠다. 돌비가 많다. 자, 그래 보면 되고. 좌향은 남서향이고 3m 도로 약 80m 접해 있어요. 2차선 도로도 접해 있고 가은읍에서 올라왔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은읍 10분, 그 다음에 문경 한 25분 3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됩니다. 문경 IC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는 뭐 전부터 있으니까 땡기면 되겠고, 상수도는 저 주변에 지금 마을 보이죠? 집 두 채 보이잖아요. 저기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이끄지 연결을 하는 비용하고 또 그리고 이 2차선 도로변에 지금 상수도가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땡기는 비용하고 뭐 지하수 파는 비용하고 그거 감안해 가지고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말 농장 뭐 요런 걸로 우선 활용하시다가 나중에 뭐 정년퇴직 하면은 바로 건물 지면 안 되겠나. 저 뒤쪽으로 이제 묘가 배산 임수 지역이다 보니까 묘가 몇 군데 보이네요.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자, 요까지 이제 우리 땅입니다. 경계가 요까지 이제 우리 땅인데 또 2차선 올라가 가지고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 위에 올라갈게요. 아이, 딱 바람 많이 분다 오늘. 자, 우리 밭에 들어왔습니다. 고추 심을 건지 감자 심을 건지 또 보랑 타가지고 비닐이 싹 덮어놨네. 자, 우리 땅은 2차선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녹록길로 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딱 바람 시기 분다 오늘. 여기 바로 2차선 도로에요, 여기가. 자, 2차선 도로 올라가 볼까. 요 위에 오니까 요 보이 산소가 있습니다. 저 위 저도 산소 있고 요 산소 몇 군데 있습니다. 저 앞에 뷰가 좋다. 저 계곡 보이시죠? 계곡.
뭔 놈이 바람이 이래 부는 오늘. 자, 접근성 좋은 그런 위치의 기농 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금액 조정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도덕을 꼭 지켜 주시고요. 아따. 완전 청정 지역이라 깔끔해. 동네가 오염은 없는, 오염은 하나 없는 그런 깔끔한 지역입니다. 깨끗한 청정지역.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문경시 강은어 상괴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